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ot of people 하면서 many의 뜻이죠. 셀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 자,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는데 대접속사. 자, physical은 육체적인 움직임. 자, 얘가 주어죠. 육체적인 움직임이 can sometimes 삽입절이고요.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은 dispel 할 수 있다. 떨쳐버리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자, 만약에 너가 feeling negative,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자, it can be very easy에서 it은 가주어겠죠. 가주어, can 조동사 동사 원형. 그것은 될 수가 있는데, 매우, 자, easy 형용사 들어갔죠. 비동사 뒤에. 자, for는 의미상의 주어요. 자, 우리가. 자, 목적격으로 써야 되겠죠. 자, to, 진주어, stop. 멈추기 쉬워져요. 자, stop 뒤에 여기서도 어법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wanting, ing. 목적으로 쓴 동명사지만 과거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똑같은 을로에서 to는 안 들어가고 지금 ing로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 to stay 상태동사 뒤에 형용사는 active, 활동적으로 in our everyday life,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 활동을 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방콕하고 시체놀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this is 뒤에 y 들어갑니다. 뒤에 결과를 불러오는. 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인데, 자, 복수죠. 복수 동사 s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suffer from 고통받는. 자, suffer from depression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 복수동 얘도 복수 얘도 복수 복수 천지네요. 자, 그러면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are also found 발견되는데, 자, sleeping in 자면 자고 있는 것을, and having no motivation. 자, 그것도 또 동명사죠. 여기서도 어법. 자, found 뒤에 지금 1번, 그다음 또 동명사 2번 썼어요. 자, no motivation 동기. 자, 어떠한 동기도 없는데 to go가 앞에 나오는 motivation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 자, outside 밖에 나가거나 혹은 exercise 운동하려는. 그러니까 쳐 자고 운동은 안 한다, 밖에 안 나가서. 자, 우울하면은.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언어 순서 해야 되는데. 자, unfortunately 빈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not fortunate니까 불행히도. 자, 이러한. 자, lack 부족. 자, excess는 초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lack of exercise죠. 아까 우울해서 안 했으니까 부족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lack. 자, 이러한 부족은. 자, lack이 주어. 자, 동사는 can actually 삽입절, can compound 쌓인다. compound은 결합된다는 뜻인데, 쌓이는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함께 결합된다가 낫겠죠. 결합된다. can 결합된다니까 결합되어질 수가 있다, 쌓인다는 느낌으로 썼습니다. 지금 깍순환이죠, 지금까지. 자, 그 다음 exercise and movement. 자, 그러면은 운동과 움직임이란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단어는 두 개 나왔지만 전체 하나의 단위로 잡아졌어요. 운동하고 움직임 두 개 다 같은 걸로 봤기 때문에 단수 is 썼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작가 마음입니다. 자, is great way는 보어로 썼죠. A equal B 동격이니까 좋은 방식인데, for 의미상이죠. 우리가 to 진주어 시작할. start 뒤에도 우리 사람 참 목적으로 동명사를 좋아해요. 자, getting rid of 하는, 제거 하기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야,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 많은 사람들은 발견했는데 대접속사. 자, when they are angry, 그들이 빡쳤을 때, 화났을 때. 자, 그들이 go into, 들어간다고. into a state예요. into 뒤에 명사 썼죠. 그래서 into 상태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법. 자, 상태를 장소로 잡았습니다. 관계 부사. 자, 뒤에도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는 걸 완벽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곳에서. 자, 이 사람들은 원하는데 운동하는 것을 목적어. 자, 그든 to 생략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to 생략으로 동사 원형에 지금 또 exercise 1번, 또 to 생략되고 2번 클린까지. 뭐로 원해요? 청소하기를 원한다. 목적어 1번, 2번. 동사 원형, 원형. 자, 이것은, 자, it's actually, 실제로 very healthy 형용사. 자, 매우 건강하고 positive 형용사 2번. 두 개의 형용사가 띵 수식해주죠. 것인데 for you 의미상의 주어, 너가 to do 할 진주어. 자, 그리고 great way 또 좋은 방식인데 똑같이 썼죠. for you 너가 의미상의 주어, to begin 진주어. 자, 시작할.
to deconstruct에서 D가 여기서는 demolish에서 나오듯이 뭐 분해시키다는 거죠. 그러면은 없앨. 자, 없애버리는, 무너뜨리는. 자, 너의 부정적인 감정을 까지 보고 밑으로 내가 볼게요. 끝까지 못 가네. So, 그래서 so that, 여기서 so that 썼는데 아이고 별로 안 좋아하는 구조인데 이거. 자, so that은 뭐 in order that, 아까도 나왔듯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해석해도 되고. 자, 그러면 너가 no longer affect. 자, 여기서 단어 선택에서는 affect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 effect 쓰면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는 no longer 부정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삶에. 자, 그리고 harm, affect랑 harm 같이 썼네요. 자, they, 그들이, 자, 동사, affect, 그 다음 또 they 주어 생략되고 harm, 해를 주다, 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런 거에서 부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띵띵 주의 여기. 자, relationships는 관계, 관계. 그러니까 너가 우울하다고 활동적이지 않게 되면은 점점 더 악순환만 계속되니까 좀 움직여라 그랬죠. 빅키시처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뼈병 이렇게 하란 말이죠. 우리 그래서 위클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긍정적인 영향.